지금까지 이런 리뷰는 없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를 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야, 정말 오늘은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입니다. 야, 요즘 우리가 천천천 좋은 기타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또 비교 콘텐츠가 가능해졌네요. 그냥 눈앞에다가 3000을 깔아놓고 3000. 그냥 하는 거야. 사실 3000이 넘어요. 3000이 넘습니다. 넘죠. 실제로 지금 구더를 뭐 여기 가격에 최근에 이제 할인율을 확 올렸어요. 너무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지금 할인율이 적용된 가격을 써놔서 그렇지 할인율 적용 안 해놓은 가격으로 보면은 뭐 1100, 1100, 1200 이러니까 실제로는 3000도 훨씬 넘어요. 와, 진짜 이거 하나로 그냥 중형차 한 대 값이 중형차 한 대. 딱 빠지는. 둘. 진짜 굉장하네요. 야, 이 타고 다닐 수 없는 것들 그냥. 그래서 오늘은 OM 특집인데 예전에 저희가 OM 특집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미친 하이엔드 OM 특집이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가격이 실제로는 저희가 다시 할인을 들어가기 전 기준의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1200이었어요. 트로마도. 아하. 네, 정말 비싸죠. 지금 현재로 이제 라인업들을 보시면은 구덜의 트로마 모델, 브루주아의 OM DB 시그니처 모델, 그리고 산타크루즈의 OM 커스텀 문스프루스 혼두라스 로즈우드 모델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를 해 볼 겁니다. 기존의 트로마 점수를 살펴보면요. 지금 들고 계시는 게 이제 구덜의 트로마죠. 네. 트로마는 트로마. 첫 등장했을 때는 그때는 애초에 스쿼드 시기가 아니었고요. 2020년에 936만 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 왕족을 만나다 트라우마 생길 만큼 좋은 사운드 19.5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22년 3월에도 이때도 가격 괜찮았어요. 948만 원이었는데 이 가격으로 82.5를 맞은 거예요. 두 번째 만나는 왕족 성군. 이때 보면 82, 83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어마어마했네요. 지금도 현재 어탐에서 이 트로마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지금 트로마가 못 있구나. 왜냐하면 한 대씩 되면서 맞아요. 빠져나갔죠. 지금은 HRGCC가 83점으로 더 높기 때문에 구덜은 4위에 HRGCC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트로마가 이제 가격이 1200으로 오르면서 1190으로 오르면서 가성비가 12에서 1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겨우 80점의 명맥을 유지한 채 80.5. 소리는 아름다운 동화, 가격은 잔혹동화. 소리는 성군, 가격은 폭군 이러면서 이제 맞아요. 그때부터 이제 가격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80.5, 81.5 이러면서 살짝 점수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타크루즈 이 OM 커스텀 문스프루스가 정말 너무너무 비쌌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제일 좋아했던 모델이 바로 이거였죠. 82.5를 맞았던 커스텀 에디론다 코코볼로 모델. 이 코코볼로. 모델은 네, 코코볼로 889만원으로 나왔는데 제가 많이 줬어요. 사실 이거는 제가 좀 하드캐리를 한 게 명엄씨가 81점, 84점을 줬거든요. 제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딱 보이는 포인트죠. 82.5가 나왔었는데 이때는 이제 이거랑 지금 우리가 하는 거랑은 스펙이 많이 다릅니다. 에디론닥 스프루스, 문스프루스, 코코볼로, 혼두라스 로즈우드 이러니까 애초에 아예 다른 기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1250만원짜리는 가성비 10을 받으면서 78점, 80점을 못 넘었어요. 이때 이 문스프루스 하면서 그 유러피안의 일종인데 스위스 알프스 고산지대에서 달이 언제적에 자른다 그 주기에 따라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문스프루스를 사용했고요. 소리는 뭐 여전히 좋지만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OMDB 시그니처 이게 마다가스카르 로즈우드가 사용이 되어서 1098만원이었고요 점수는 82점이 나왔습니다. 내 이름이 부르주아야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렇게 나왔던 어마어마하다. 네, 근데 세대 지금 세대 기타 와. 정말 라인업이 짱짱합니다. 너무나 짱짱해요. 오늘 3000 OM 시리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론닥스프루스 그리고 이거는 에디론닥스프루스 여기는 문스프루스예요. 문스프루스. 그리고 측후판은 인디언 마다가스카르 온두라스. 그리고 전부 다 에보니 지판. 네. 그리고 마호가니 넥은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네. 스펙 한번 말씀드렸고 트로마부터 바로 E 갈게요. 아 재밌겠다 기대된다. 나는 이런 리뷰가 제일 재밌어. 이게 제일 재밌지. 아 신난다. 아따 좋다. 와. 트로마는 늘 좋아. 아 저 풍성한 느낌. 오늘 해삼도 좋네. 트로마 와, 진짜 좋네. 와 진짜 좋다. 네, 부르주아 가보겠습니다. 와 신난다.
뭐랄까 사운드가 좀 부드럽다 부르주아가. 네, 좀 다르죠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좀 부드러운 느낌. 이것도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산타크루즈 가보겠습니다. 완전히 다르네. 사운드가 완전 다르죠. 완전 페이즈를 확 뒤바꾼 것처럼. 그죠? 전혀 다른 양상의 사운드가 나와요. 느낌이 되게 신기한데. 이거 다시 한번 쳐볼게요. 지금 한 바퀴 돌았으니까. 근데 다 좋다. 세 개 다 진짜. 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얘는 구돌은 진짜 전 영역대가 팍 열려 펼쳐 나가는 느낌. 열어놨죠. 부르주아는 거기서 이제 하이 영역대가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편안하게 빠져있는 말랑말랑해. 얘는 이거를 위상을 뒤집어가지고 네, 다른 영역이 네,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죠. 들어오는 아 문이 다른 느낌이야 얘는. 나 되게... 생각했어 뭐 할지. 아 그래요? 이미 생각했어. 지금 아, 생각났어. 네. 아 이거 신기하네요. 어 되게 재밌네요. 네 재밌어요. 이거 그러면은 바로 핑거로 한 바퀴 더 돌려볼까요? 핑거 가볼게요. 네. 이거 뭐 핑거 뭐 칠까요? 뭐 쳐볼까? 핑거를 OM이니까 바람이 불어오는 곳. 오케이. 바람이 부르는 걸 해볼게요. 네. 와, 소리 진짜 좋아. 들어볼게요. 와. 와. 느낌이 있어. 와, 이게 재밌다. 이게 지금 여러분 뭐 지금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트로마는 인디안 로즈우드, 브루주아는 마다가스카르 로즈우드, 지금 산타크루즈는 혼두라스 로즈우드입니다. 쟤는 들어오는 문이 달라. 달라. 와, 세 개 다 진짜 좋네요. 어,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와, 이거는 달라, 완전 달라. 뭐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이 트로마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OM의 거의 1,000만 원 언저리 OM의 기준이라고 늘 얘기했었던 이유는 진짜 사운드가 EQ 대역대가 이렇게 고르고 앞으로 확 쏟아져 나오면서도 진짜 그 에너지와 품위와 이런 것들이 동시에 느껴지는 정말 맞아요. 다기능의 사운드란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부르주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차분하고 절제되면서 부드럽고 감싸주는 느낌에 맞아요. 되게 힐링이 되는 그런 고급스러운 사운드라면은 이 산타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그 미들 쪽에 그 영역대가 조금 입체적으로 벌어져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맞아요. 어디 갔다 온 것 같죠. 얘 같은 경우에는 EQ 대역이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느낌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다다다다다다다 이런 느낌이고 어깨가 내려가. 어 약간 다다다다 하이 쪽이 좀 이렇게 차분한 느낌. 얘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느낌. 이 로우와 그 미들 대역이 굉장히 입체적이고 개구지게 섞여 있는 네. 느낌이라 이쪽에서 세계관이 전혀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네, 다르네요. 어, 자, 그럼 우리 한번 이제 오늘 또 그 하나씩 뭔가 비교해서 네. 한 줄평 설정하게 한번 해볼까요? 명범 씨는 어떻게 비교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 둘을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관이 이렇게 아까 그 약간 장난스럽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 때문에 어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일단 저는 삼파이더. 아 스파이더맨으로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으로 가신다. 네. 좋습니다. 어, 어 스파이더맨이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그 나왔던 스파이더맨이 토비 맥과이어죠. 토비 맥과이어. 네. 그다음에 이제 앤드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앤드류 네. 가필드가 네. 되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톰 홀랜드가 톰 홀랜드. 이제 스파이더맨 네. 3파이더맨. 그래서 제가 1대 2대 3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네. 저 토비 맥과이어가 누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처음에 1대 꼴뱅이 싫은 꼴뱅이 싫은
약간 왜 꼴뱅이 시련이 꼴뱅이 시련이 아니라 약간 네. 딴 데서 튀어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흑화됐을 때 그 춤추는 게 좀 느낌 뭐랄까 스파이더맨에서 약간 악행하는 느낌이죠. 맞아요. 얘들이랑 좀 다른 느낌의 약간 개구진 느낌이 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밉상을 했던 느낌이 있고 네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거고 이게 2대 이쪽에 앤드류 가필드. 네, 왜냐면 이제 약간 순한 느낌의 그게 있잖아요. 앤드류 가필드가 제일 순한 맛이긴 했어요. 그렇죠. 네, 순한 맞아요. 맛이죠.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2대. 그렇죠. 여기는 이제 제일 대중적인. 그렇죠. 3대. 제일 네. 까불까불거리고, 그렇죠. 제일 에너지도 넘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지도도 가장 높은 게 사실 톰 홀랜드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죠. 그렇죠. 예, 네. 이거의 톰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되게 좀 많이 열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 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스파이더맨 1, 2 때는 마블에 아직 편입이 안 됐을 때였고 톰 홀랜드에서부터 이제 마블과 맞아요. 함께하면서 어벤져스에 들어가게 맞아요.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맞아요. 약간 그래서 이게 좀 고민했어요. 일버리기 좋아하고. 네 맞아요. 여기는 약간 그 뭐랄까 흑화의 느낌이 있어가지고. 공존하는 그 독특한 네. 느낌. 좋습니다. 저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저도 생각을 학교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학교에 있는 어떤 캐릭터들. 오케이. 근데 또 스파이더맨이 고등학생이잖아요. 고등학생으로 나오죠. 네. 저는 그 학교에서 이제 맡게 되는 어떤 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친구는 가장 뭐랄까 에너지가 넘치고 뭔가 막 성격도 좋고 친구도 많고 활발하고 막 다 잘하는. 그래서 응원단장. 응원단장. 그 학교에 이제 응원단이 있으면 그 응원단장. 그렇지. 인기도 많고 재주도 많고 이런 느낌이고 이 친구는 학생회장. 딱 약간 좀 그런 롤 쪽으로 좀 특화가 되어 있는. 말수 별로 없지만. 하지만 되게 뭔가 공부도 약간 잘하고. 카리스마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약간 이런 좀 잘 보듬는 느낌. 이쪽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전학 온 지 얼마 안 됐어. 전학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가 동아리를 들려보니까 잠깐만 이거 약간 넷플릭스보다 재밌는데? 동아리를 들려고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동아리가 없어. 그래서 천체 연구 동아리를 만들어서 자기가 초대 회장을 한. 아니 뭐야? 연구. 천체 연구 동아리 회장. 그래서 달을 보면서 문스프루스를 막. 그래서 응원단장, 학생회장, 천체 천체 관측 동아리 초대 회장.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자,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약간 톰 홀랜드 응원단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앤드류 가필드 학생회장 느낌. 근데 토비 맥과이어가 딱 혼자 딱 와가지고 뭐야 천체 동아리 혼자 하고 막 이런 느낌. 것 같아.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되게 재밌게. 더워. 재밌다. 3파이더맨으로. 3천 3파이더맨. 아주 재미있는 리뷰를 해봤고요. 가끔씩 또 이렇게 아주 비싼 기타들 모아서 사과해야 돼. 저희 이제 지금 볼륨이 너무 커졌어요. 둘 다 재밌어가지고. 네. 네. 오늘 OM 특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구성으로 저희가 또 모아서 이런 박 터지는 싸움 구경 또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타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